최근에 북한이요, 그러니까 이번 연휴 기간에 이당 원로들을 치켜 세우는 그런 또 영화들을 만들어서 계속 방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김씨가 세습에 이렇게 충성을 바치는 원로들이 많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동요하지 말고 김씨 일가한테 충성심을 바쳐라. 아마 이런 취지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일주일 내내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재방영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고위 간부들은요, 김정은이 언제든 어떤 황당한 트집을 잡아서 자신들이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에 따르면요, 한때 군부의 1인자로 꼽혔던 이 황병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은 이 김 씨의 3대 세습 과정에서 이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죠. 북한의 괴벨스로 불린 김기남 전 노동장 선점 담당 비서 등 최근 사망한 당원 원로들의 생존 활동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이 기록 영화를 지난 6일 방영한 데 이어 12일까지 재방영을 거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 20분 분량의 이 기록 영화는요, 김기남 이외에 최태복 전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경옥 전 당 중앙의 제1부부장,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 최근 사망한 당 원로들의 생존 활동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김기남 전 비서의 경우 지난 2014년 10년 만에 열린 노동당 사상 일꾼 대회에서 김정은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강조했고요.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만세라고 적힌 마지막 메모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비서가 사망 한 달여 전에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메모에서조차 이 충성심을 보여줬음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황병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김정은 집권 후 승승장구하며 북한 군부 1인자 자리까지 올랐던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은요. 지난 2017년 갑자기 해임된 뒤에 6계급이나 강등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리일규 전 참사에 따르면 이 강등의 이유, 바로 사소한 말실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총정치국에 불이 나서 전산망이 타버렸는데 이걸 이제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수님 사무실하고 연결된 전산망이 전소돼서 당분간 보고문건을 프린트해서 넘겨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이 사무실이라는 그런 단어 그리고 넘겨준다라는 말이 문제가 된 겁니다. 리전 참사에 따르면요, 김정은이 이 황병서에게 수령이 일하는 곳이 어떻게 사무실이냐, 그리고 또 이 당 중앙위원회가 무슨 장마당도 아니고 문건을 무슨 넘겨준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극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황병서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또 혁명화 처벌을 받아서 졸지에 마당을 쓰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리전 참사에 따르면요, 이 사건이 북한에 미친 여파도 적지 않았다는 건데요. 보통은 뭐 보고를 할 때 뭐 어떤 일을 했음 이렇게 쓸 것을 당 중앙위원회에 전보를 보냈다면 어떠한 일을 했음을 보고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존대, 존중의 의미를 넣어서 그렇게 하게끔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군부 힘을 빼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 이 군부 실권을 잡고 있던 황병서가 김정은에게 한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강등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북한 내부 엘리트층이 느끼는 불안감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리전 참사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간부들이 이제 그 체제에 반 한류를 느낀 건 뭐냐면 너무 축중적인 경질, 이 축중성, 김정은 위원장의 축중성, 최종의 품을 피해 나서도 그 사회연장상 경질을 시키고 막 정말 간부들 자체가 언제 뭐 힘으로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그 불안감이 이제 휩싸이게 만들거든요. 소위 말하는 수령이 계실 때 그 했던 그 충성심은 이미 90년대 수령님 소구와 더불어 다 그 사라졌고.